왜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어 예뻐 떨어졌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카운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라미네이트예요. 할라! 다시 한 번! 안녕하세요. 그 2구역의 미친 X에서 노이오 역을 맡은 정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2구역의 미친 X에서 이민경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. 나는 진지하다. 좋습니다. 평정심을 유지하려고. 싱싱싱싱싱 거리네요. 소리가 들려요. 아니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움직여요 얘는? 아 긴장하면?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노유와 분노 유발 캐릭터를 가진 이 민경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막 치고받고 막 앙숙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로맨스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과호흡 유발 로맨틱 코미디. 왜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드라마 촬영할 때 생각나가지고 아 막 설레가지고 이거 막 설렐 때도 움직이는 거죠? 네. 아. 휘연이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병명을 얻게 돼요. 우연찮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민경이란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서 그 병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. 민경이는 뭐 그냥 네. 너무 차분하려고 부른다. 네. 전 남친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네, 망상장애와 편집증 뭐 이런 장애를 얻고 병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상한 옆집 남자를 만나가지고 감정선이 아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연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지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소리도 막 지르고 또 행동도 굉장히 그 가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 물리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 그래요? 팔랑귀? 팔랑귀인데? 저는 울었다 후회했다가 막 기분 좋았다가 막 왜 그때가 생각하니까 끔찍해요. 막 그거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워낙 선배님께서 또 잘 해주시고 여기도 잘 받아주시고 오빠의 덕이 되게 컸죠.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게임에서 저도 오빠가 상품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난 저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. 난 벌써 귀가 너무 팔랑거렸어 이미. 전화 없어요. 없어요 봐요. 귀가 가만히 있잖아요. 저도... 있다. 막 움직인다. 약속 누군가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좀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있는데 뭐 요즘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진 않네요. Nope. 가만히 있어. 계속 움직이는데. 가만히 있어. 저는 진짜 없어요. 봐요. 평온하잖아요. 뭘 카운팅을 하고 있었구나. 그거 오빠 졌죠. 진 거 같은데. 내가 이겼어요? 왜 이렇게 움직이니? 아, 네, 이거 자꾸 떨어져요. 그래, 얘 떨어져. 이거 봐, 떨어졌어. 아니, 이게 아니라. 이거. 그거 카운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. 아니야. 아니야, 얘 이거 이마에 안 돼가지고. 아유, 다시 잠깐. 아유, 잠깐만. 아유, 아니에요. 아니야. 나 안 당황했어요, 오빠. 안 당황한 게 아니라 그게 붙는 순간 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. 가만 있어. 연서는 팔다리가 되게 길어서. 아니, 그 옷 맵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정우 오빠, 제 인생 책임지세요. 오빠가 너무 멋있고 귀엽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매일 벽 치다 보니 저희 집이 원룸이 됐잖아요. 못 참겠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옆집 벽도 무너져서 이웃집 보고 인사했잖아요. 이러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한 식구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책임지세요. 책을 읽어라. 야. 라고 누가 보내주셨네요. 아, 그랬구나. 네. 우리 연서는 그 눈이 흰자가 되게 깨끗한? 맞아요. 마음이 깨끗한.
오빠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. 야, 너 탁탁탁 뛰는데 막 날 것 같은 탁탁탁탁 이러는데 갑자기 야 무슨 고등어인 줄 알았다 순간 탁탁탁탁 이러길래 연서는 되게 고르다 치아가 라미네이트예요? 진짜? 되게 고르다. 네. 선배님은 눈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. 연서는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꽤 훌륭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빠는 혼혈이에요? 왜? 천사와... 아니 거기 있는 거야? 아니 없어. 없어? 뭐 그런 거 해주더라고 팬들이. 천사와 인간의 혼혈?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친구 귀도 똑바로 생겼네요. 어? 귀도 똑바로 생겼어. 오빠는 몸매가 섹시해요. 연서는 눈동자가 눈빛이 아주 빛나. 이러는데? 오빠는 고민 상담을 되게 잘해 주시는 거. 내가? 네. 방금 기 흔들렸다. 되게 인생 선배로서나 아니면 배우 선배로서나 굉장히 고민 상담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. 연서는 작품을 대할 때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. 아까 그거 했던 거.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연기 스타일을 가진 것 같아. 오빠는 눈물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. 연서는 그 코믹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. 이거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? 묻어가는 거예요? 어. 아 그래요? 연서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. 아까 제가 했던 거잖아요. 어떡하지? 아 연서는 아니야 아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? 아니요 연서는 그 동물이랑 되게 교감을 잘하는 것 같아. 강아지를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. 왜요? 아 그래요? 예. 네. 오. 연서 서거기 탈락! 미안하다. 다시 한 번! 미안하다. 이게 뭐야? 큰일 났다 이거는 한 귀 한 50초 움직인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너무 너무 막혔나? 오. 내가 진 거 같아요. 네. 어 진짜요? 어머나 내가 질 거 같은데 지면 안 되는데. (웃음) 하다 보면 되겠지. 아주 잘 본다. 이 뒤로 넘어갔을 때 딱 하는 거 아니에요, 오빠? 이게 좀 감이 좀 잡히는 거 같아요. 안 되는데? 알겠습니다. 시작. 아니에요. 연서 이거 철권 아니다. 왜 이게 맘 같지 않네요, 오빠? 그치? 네.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? 아깝다. 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승부 아니야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한 번! 자, 하나, 둘, 셋! 하나, 두 번!
가위가위보 다시 해봐. 오빠가 이겼을 것 같아. 모르겠어요. 내가 가위바위보도 졌잖아. 진짜? 오빠 수고하셨습니다. 왜 그렇게 됐지? 야 반반 와,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. 메롱 메롱 메롱. 아니 이거 메롱, 배려한 거 아니에요? 메롱, 박수로 외치는 거예요. 메롱 메롱. 이거 열어봐도 돼요? 뭐야? 자 저희는 또 한 팀이니까 제가 열어보고 뭔지 보고 한번 나눠줄지 유무를 생각해 볼게요. 자 그거 되게 좋겠다. 야. 야, 이거 어떻게 좋다. 나눠줄 수가 없다 이거는. 야 나눠줄 수 있지 왜 없어? 깬다 조심해라. 이거 나눠줄 수가 없다. 어? 우와. 야 이걸. 야. 아니 이래놓고 이 영광을 정우 선배님께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게임은 게임이고 서운하실까봐 정우님 것도 그랬으면 좋겠다. Nope. Nope. 근데 어떻게 제가 이겼죠? 저는 당연히 제가 졌을 그러니까. 줄 알았는데. 아 많이 움직였어요? 아 근데 저는 계속 좀 시끄럽게 움직이는데 오빠는 깔짝깔짝거렸구나. 네 저희의 멘탈갑 도전기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 이보다 더 재밌는 희우와 민경이의 코믹 로맨스 드라마 유구역의 미친 엑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Netflix.